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의무는 없고 특권만 있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돈의 유착은 부패의 먹이사슬로 얽히고 그들만의 끼리끼리의 혼맥은 그 특권의 대물림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PD수첩이 신년기획으로 준비한 우리 사회의 윗물진단.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 정령 지도층은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들은 존재하고 있는가?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을 통합하며 국가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지도층. 지금 진정한 지도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인을 통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그들만의 공고한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들을 더 이상 지도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서 있는 우리의 지도층. 사회를 통합해내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사실은 이 지도층이라는 존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층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회가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 최근 들어 산부인과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러 이곳으로 오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누구 아는 사람 부탁으로 산후 조리를 부탁을 해서 이제 좀 도와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원정 출산으로 온 사람이었어요. 아니 원정 출산 하고서 가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한 달 만에 빙이 타고 가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만삭의 산모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진짜 그 상류층에 계신 분들은 그 미국의 동부 지역에 그 고급 빌라에서 한인 가정부를 별도로 두고 한 3개월 내지 4개월씩 체류하고 옵니다. 그분들은 뭐 가서 한 5만 불 내지 6만 불씩 사용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혜택 받은 사람들이 대개 미국 유학파, 대학 교수, 또 전문가 집단, 또 의사, 변호사, 특히 30대 재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사에 파견 나갔을 때 꼭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상류층에 성행하던 원정 출산. 그러나 최근에는 중산층을 겨냥한 패키지 상품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병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 당국의 단속에 걸려 국제적 망신까지 산 한국의 산모들. 한 해 5천 명에서 1만 명의 아이가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건 좀 어떻게 해주시던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진술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윗물이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조교나 비서가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전혀 몰랐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능력이 앞서는 도덕성이었습니다. 세를 탈루했다는 건 시인하십니까? 그 증여는 당당히 증여라고 하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서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분명히 시정합니다. 세금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중용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병무 비리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진전돼 나갈수록 연루된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병도 돈만 주면 제대할 수 있다는 지난 99년 밝혀진 병역 비리. 건군 이래 최대의 수사였다는 이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리스트에는 정재계 인사, 이른바 지도층 54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만 한 거예요. 힘 있고 힘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안 받을 뻔해요. 하다못해 뭐 대기업. 대기업 이 사건만 돼도 다 면제죠. 거의 한 90%가 주요 대그룹 재벌 기업들의 그 자재들이 면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90%가?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이건 정치인보다 더 높아요. 면제를 받은 사유 또한 평범하지 않습니다. 무혈성 괴사라는 알기 힘든 병이 있는가 하면 건선도 있었습니다. 마른 버짐입니다. 뭐 자료에도 이런 나와 있지만 그 병명이 정말 다양해요. 온갖 정말 우리가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이런 그 괜찮은 집안의 자제들이 이런
희한하고도 몹쓸 병이를 걸렸나. 그다음에 팔은 왜 뭐 다 어깨가 왜 빠지고 간염에 뭐 체중 미달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국회의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금세 군데 나가 있으면 만나 보셨습니까? 아니 힘든 건 아니고 금이 간 건데 운동 심한 운동을 하면은 그렇다고. 아, 평상시에는 이제 큰 상관은 없어요. 골프 같은 거 했다니까. 그 뒤로도. 그 뒤로도. 그럼. 그러나 54명의 병역 비리자 중 운동 선수인 서영빈 씨만 군에 다시 갔습니다. 정치인 중엔 단 한 명만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아, 수사 못하죠. 수사가 진행이 안 되죠. 뭐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수사하느냐는 식으로 이제 전화가 오고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변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 인물들 조사를 하면 그게 약간 또 올라가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면 바로 이제 다시 피드백 돼서 돌아오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느냐. 예. 네가 뭔데 뭐 그런 걸 이제 하느냐. 이제 이런. 80년대 석사장교 제도는 정치권과 가진 자들에게는 또 다른 특혜였습니다. 4개월 훈련과 2개월 전방 실습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육개장이라 불렸던 석사장교 제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직접 받았던 경우입니다. 이것을 극히 일부의 특수층 자제들. 우리 병역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뭐 병역 기피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를 국가가 만들어 준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그 전두환 노태우의 그 아들들이 군대에 가야 할 고 시기를 딱 앞두고 이런 제도가 생겼고 그 아들들이 군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게 참 그 너무나 그 코미디 같은 그 슬픈 현실인 거죠. 조사 결과 16대 국회의원 258명 중 3분의 1가량의 의원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가 논의됐을 때 두 가지 얘기가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하나는 저 사람들 혹은 그 자제들이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저렇게 사지에다가 또는 오지에다가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파병을 해야 된다면은 당신과 당신의 자제가 먼저 갔다 와라. 네, 이 당신들부터 기본적인 의무를 지켜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지도층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김정만 PD, 지금 의무는 없고 특권만 있는 우리 지도층. 결국 지금 우리 국민을 절망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도층에게 요구되고 있는 기부나 봉사 등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지키고 있는 병역과 납세 의무마저 상류층들이 방기하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군림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조사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와 함께 우리 지도층의 혼맥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2월 분식회계 혐의로 전격 구속된 SK의 최태원 회장. 그의 구속으로 가려졌던 대선 자금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선 자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SK. 정경유착의 의혹은 일단 제6공화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2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발표. 최종 심사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 사업에 대한 2차 심사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한텔레콤을 신규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갑자기 서둘러서 선정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인 기업에게 낙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돈 기업인 성경, 즉 SK의 사업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이동통신 사업. 모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권을 받은 SK 최종현 회장은 현직 대통령과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장남 최태원 씨와 노 대통령의 딸 소영 씨는 지난 88년 결혼했습니다. 이런 통신은 아무래도 이게 당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 재벌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다 보니까 온갖 뭐 연줄을 다 동원하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각 재벌 간의 피투기 아니냐 좀 사활을 건 그 인수전 속에 아무래도 그런 재벌가 군사 흑맥도 같은 상당히 그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드네요. SK. 80년 SK 당시 성경은 재계 예상을 뒤엎고 삼성그룹을 제치고 대한석유공사인 유공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하며 오늘의 SK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최동규 당시 동자부장과 차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 유배 시 면회를 갔는데 내려오는 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공을 SK로 넘기게끔 지시한 사람이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 그 당시 대통령 사돈이라는 것은 유리한 사업 기반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21대 정경련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사돈의 비작은 파문으로 최 회장의 우승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씨의 사돈이자 단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선경 최종현 회장이 둘은 사돈이기 전에 비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재벌 측에서도 금년까지는 재벌 측에서도 보면은 모자라는 것이 권력이에요. 재벌들이 사실 대다수가 그 자수 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돈을 참 당대에 그 이 재벌이 돼가지고 이 돈을 많이 모았는데 모자라는 것이 그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PD 수첩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함께 52대 재벌과 정관계 3천여 명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인물 데이터베이스와 수십 년간의 일간지 인물 동정란을 정리해 하나의 거대한 혼맥도를 완성했습니다. 정계와 재계와 이 관계의 혼맥 구조는 정말로 아주 팍팍한 거미줄처럼 쌓여 있고 이 구조 내에서 이 권력과 지식과 명예가 또 부가 서로 공유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우리나라 최대 재벌 삼성으로부터 출발한 혼맥도 이건희 회장이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의 장녀와 결혼하면서 홍 회장이 맺은 국내 재벌 및 검문세가와 인척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섯 다리를 거치면 노태우 전 대통령과 네 다리를 거치면 고 박정희 대통령과 연결이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동방유랑과도 사돈을 맺으면서 유해창 전 총재와도 혼맥이 연결됩니다. 저 환란 전에는 전까지는 아무리 봐도 그 정권의 정권 최고 통치자라든지 그 정부 실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이권 사업이 향방이 결정되고 또 규제가 워낙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의 생사 여탈권을 이제 정부 관료라든지 권력 실세들이 쥐고 있다 보니까 재벌들이 필사적으로 어떤 그 권문세가와 그 연을 혼사를 통해서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고 봅니다. 북한 적십자회 대표단 일행은 수원에 있는 선경 합성을 본 다음 영빈관에서 이프락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베푼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선경, 즉 SK는 한편 이우락 전 중앙정보부장과도 사돈지간입니다. 창업주 최종근 회장의 막내딸과 이우락 중정부장의 아들이 혼사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돈을 키웠다고 봐야 되죠. 예, 워낙 그 파워풀한 자리여서 그 당시는 뭐 이 그 권력이 그 이권을 논하주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사돈들한테 그런 걸 주면서 이거 오히려 그 이 재벌들하고 그 사돈은 많이 맺었지만은 그 덕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이 그 덕을 베풀었죠. 이우락 전 중정부장은 한화와 호남정의와도 혼맥을 맺었습니다. 이 혼맥으로 가장 덕을 본 것은 한화였습니다. 선친의 별세로 29세에 한국화약그룹 회장직에 오른 김승현 회장. 그의 누이가 이우락의 며느리가 되면서
이유락 가문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도깨비는 김 회장의 선친인 고 김종희 회장은 군수품인 화약을 독점 생산하며 자연스럽게 권력 계층과 교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화약 제조 공장에 들리시어 공장 내부의 이모저모를 시찰하셨습니다. 한화의 전신 한국화약은 이유락 집안 말고도 당시 서정화 전 중정 차장과도 사돈지간입니다. 김승현 회장이 그의 사위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꾸준히 유지를 해왔고 이유락 중정 부장하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거의 독점화를 했다고 그런 게 판단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레저 산업까지 어떻게 뻗쳐나간 거죠? 레저 산업은 이제 명성그룹이 509대 도산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당시 서정화 의원이 장인이었고 그 장인의 어떤 영향력, 입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게 지금까지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가까이 분부 말씀.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50의 권력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누구나 탐내던 부동산 기업 명성을 인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장인의 힘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2002년 김 회장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데도 정권과 유착되었다는 의혹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정점 유착의 그 유착제는 뭡니까? 피해 매진보다 더 강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권력하고 경제 권력이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재벌들은 어떤 혼맥을 가지고 있을까? 삼성과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한 혼맥. 그것은 다시 LG와 현대, SK로 이어지면서 4대 대기업이 하나의 혼맥도 안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있었던 중동 특수. 이때 현대는 건설 붐을 타며 건설업계에서 우뚝 서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당시 정계 출신의 김동조 전 외무장관은 정몽준 회장의 장인이었고 딸 영명 씨와의 결혼은 비교적 단출한 현대가로서는 고위층과의 첫 통혼이었습니다. 현대는 또 노신영 전 국무총리와도 사돈지간입니다. 이로써 현대는 정계에 두 전직 장관과 총리를 갖게 됩니다. 현대 그 현대 건설기사 총 자동차 쪽 이때 포리석자가 뭐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자동차 산업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의 딸과 결혼한 이건희 회장은 중앙일보 혼맥을 고스란히 이어받습니다. 즉 삼성은 중앙일보가와 연결된 현대 그리고 LG를 거쳐 조선일보와 간접적으로 혼맥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동아일보와 사돈지간이 되면서 3대 언론 재벌과 모두 직간접적으로 혼맥을 유지합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제 같은 사건으로서 경쟁 관계였는데 그것이 마지막에는 거의 적대 관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혼맥을 매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호 관계가 돼서 서로 이제 끌어주고 잡아당기고 이러는 거죠. 비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합류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삼성가를 통해 언론계의 혼맥도도 하나로 이어집니다. 사돈지간인 중앙일보, LG를 거친 조선일보, 그리고 후에 동아가 삼성과 사돈으로 합류하면서 커다란 혼맥을 만들어냅니다. 동아일보와 삼성이 사돈이 되면서 동아일보의 삼성 관련 기사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재용 씨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동아일보는 타신문과 달리 우호적인 기사를 써줬고 대신 삼성의 전면 광고가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재계와의 통혼이 유독이 많은 LG 가문. 97년 현대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재계 혼맥의 핵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재벌 간 통혼. 그것은 이미 낯선 일이 아닙니다. 80년대 후반 이후로 가면서 경제 권력의 힘이 점점 증대해서 정치 권력 또는 그 관료들의 힘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덜 의존하게 되면서 특히 그 상위 재벌의 경우에는 재벌들 내부의 인간관계를 혼맥을 통해서 맺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 87년
6.25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제 단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불 10년이라 그랬는데 실제 권력은 5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측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봤자 5년 후면 더 이상 덮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치 권력하고 경제 권력과의 정략 결혼은 많이 줄어든다. 그 대신에 이제 재계와 재계와 사이에서 이제 혼맥이 이어지는 거죠. 혼맥도 분석에서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잘 드러납니다. 재계끼리 맺어지는 혼인은 세대를 거칠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3세 이재용 씨 역시 대상그룹의 딸과 결혼하면서 재벌과 재벌 간의 혼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결혼은 각각 영호남 대표 기업인 미원과 미풍 전쟁으로 유명한 삼성과 미원이 사돈이 된 것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세대별 결혼 양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동료 집단 간의 혼인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맥이라든지 자기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가짐으로써 다른 계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말하자면 배제의 원칙을 철저하게 만들어 나가는 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층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진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들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사회 지도층의 혼맥도를 보면서 그들에겐 그야말로 이 나라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준만 PD 참 생각한 것보다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만의 세계가 점점 더 두터워지고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맥 구조가 계층 간의 사회적 순환을 막고 자칫 사회 통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완 PD, 지금 이 끼리끼리의 혼맥,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그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말이죠. 예, 지도층에게는 엄격한 사회적 감시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닿지 못했던 우리의 지도층은 그동안 어떤 모습을 해왔는지를 알아봤습니다. IMF 외환 위기 시절 국민들은 직장에서 거리로 내몰리고 중소기업 사장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6년 기업주들은 고통 분담을 같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자기 구입에 대해 10억 원, 시흥 제주 별장과 명륜동 자택 관리 등에 22억 원, 회장 일가의 제세 공과금 납부에 20억 원, 기타 나머지 용돈 등 27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와 사용처입니다. 회수되지 않은 공적 자금은 개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자녀와 심지어 가정부 운전기사의 월급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며 무려 16억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땅을 압류당하기 전에 여비소 명의로 바꾸고 빼돌린 회장님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들로서는 피가 솟구치는 분노가 솟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결국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이 결탁해서 국민 돈 마음대로 흔들어 쓰다가 위기를 맞은 것이 IMF 위기 아닙니까? 결국은 공적 자금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 하는 얘기는 국민을 두 번 죽인 일이다. 기업주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분담할 재산이라든지 그런 게 딱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그렇게 돼 있나요? 글쎄, 전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가압류 내지는 그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헌납하고 할 그럴 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IMF 당시 부도난 한 기업주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회장님 맞지 않습니까, 집이? 저 잘 모르거든요. 모르세요? 예, 예. 아, 그 일하시는데 모르세요? 아, 잠깐 들리셨어요? 네. 전혀 모르시고요? 네. 모든 재산이 가압류돼 재산이 없다던 부실 기업주는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회장님 댁이죠? 예. 예, 여기 식구들 여기 계속 살고 계시는 건가요? 사모님 여기 계속 살고 계시고요. 집 앞에는 고급 렌트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좋은 집에 살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부실 기업들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뭐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렇지만은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뭐 아주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점을 다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면은 나는 망했는데 왜 나를 자꾸 그러느냐. 아무리 니들 뒤져봐라. 뒤져봐봤자 난 아무것도 없다. 해볼 테면 해봐라. 그룹 규모의 계열사를 거느렸던 또 다른 기업주. 당시 집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예, 회장님 댁이죠? 아, 이게 아닙니까? 예전에 여기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사하셨다고요?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안 병든 안 돼 있고 있어 집이 자체를 안 돼 있다고 이 양반이 생활하고 있다고 안에서. 기업주의 딸이 소유한 건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직 20대인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경매로 산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뻔뻔한 경우에는 미리 부인한테 재산을 넘기고 위장 이혼을 하고. 또 가까운 부근에서 집을 두 채로 해서 따로 사는 거죠. 모든 재산은 이미 부인한테 넘기고. 그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 또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부실 기업의 오너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적 자금의 유용을 가져온 또 다른 도덕적 해이의 근원입니다. 결국은 지원해서는 안 될 그 부실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 지원함으로써 그 돈이 끊임없이 그 부실기업 오너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유용되도록 하는. 당시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던 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모두 160조 원, 58조만 회수됐을 뿐 아직 102조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국민의 돈인 셈입니다. 그들이 썼던 카드 명세서입니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 수억 원의 돈을 썼습니다. 회장실에 비밀 캐비넷에다가 비자금의 상당수를 뭐 수억 내지 수십억씩 캐비넷에 쌓아놓고 그 비자금을 필요할 때마다 뭐 기업주가 뭐 몇 억씩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몇 천만씩 빼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 구조물! 즉각! 즉각! 강화! 일당! 인사! 합시다! 2년 전 업계 1위 때의 LG카드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패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LG카드는 현금 지급이 중단되고 유동성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미성년자한테 카드 발급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카드 판매 제일 먼저 했습니다. 카드사가 모집인들한테 통상 1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줍니다. 카드 모집을 했을 때. 근데 LG카드는 한참 때 8만 원을 줬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설계사들은 그 당시 LG카드는 업계 5위, 사원들은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1등을 위해서였습니다. 1년에 발행한 카드가 800만 개를 넘기도 했습니다. 삼성에서 뭐라고 그래? 독하다 그러죠. 우리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독종이라고. 선출 사장은 젊고 도전적인 이미지와 합리적인 경영 방식으로 LG 카드의 사장님께서는 저희 사원들에게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게 가쁜 숨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른 2등이 되지 말고 필리는 1등이 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는 1등이 돼서 구시호 씨가 돈 다 빼먹고 그 빼먹은 돈 갖고 기업 다 차려갖고 나갔습니다. 구시호 씨들. 그러나 그에 앞서 창업주인 구시호 씨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을 미리 팔았습니다. 적은 양을 매각하다가 유동성 위기가 온 11월에는 그 양을 갑자기 늘렸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5%의 지분만 남기고 모두 판 것입니다. 대주주들은 향후
그 증자 결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LG카드의 부실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손실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가진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른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사원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LG 창업주 구씨, 허씨 일가는 주식을 매각하며 부실을 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국민의 공적 자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미 공적 자금 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행.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고. 이미 8개 채권단이 이미 투여하고 있는 그 돈 자체가 이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을 저지르고 돈 다 빼돌린 LG카드, LG그룹의 재벌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100대 부자의 20명이 랭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에게는 지난 93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산 최대 보유자는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약 99억 5천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소 보유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이너스 9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재산 공개가 시작된 93년 이후 10년간의 관보를 토대로 1200여 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가진 재산의 평균은 11억 9천만 원, 국회의원은 26억여 원, 행정부가 8억여 원, 사법부는 평균 7억 원대였습니다. 대부분 당부자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빠른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게요. 신도시 개발 지역마다 어김없이 그분들의 재산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도 그분들은 어김없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판교, 화성, 파주, 김포 등 신도시 예정지에도 벌써부터 전 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은 선점된 지 오래입니다. 강남구에 갖고 있는 부동산만 2천 건이 넘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강남에 뭐 주로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전에 그 관련된 지역에 대한 뭐 개발이라든지요 그런 정보를 갖지 않고서는 그런 지역에 땅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강남에 6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한 차관급 공무원. 그곳의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분양가는 당시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5천 정도. 그게 이제 한 10억에서 11억 5천, 12억. 아, 거의 이제 또 두 배 가까이 올랐군요. 가까이, 네.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위관리 대부분이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이었습니다. 정치인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16대 국회의원 273명에 대한 재산세와 소득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게는 15억 원, 적게는 4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아예 한 푼도 내지 않는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적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금 제도가 개편해서 그런데 그 기부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후원금 내는 거. 네.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세금을 다 돌려받아요. 연말정산 하는데 네. 워낙 이 기부금이 많으니까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른 걸 내니까. 아. 저 새끼는 국회의원 하면 세금 덤프라는 데만 하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국민들이 그걸 알아요. 공직자가 되는 순간 공개해야 하는 재산.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고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고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등록을 강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있고 또 그 등록을 함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어떤 신분의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또 개인의 그 인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 고위공직자라든지 재산 등록 의무자 이외에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등록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정한 돈이라고 했을 경우에 부정한 재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등록 의무 대상자 본인보다는 다른 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에버랜드를 통한 삼성그룹의 변칙 상속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검찰이 3년간이나 끌어온 삼성의 편법 정여 의혹에 대해 행동을 취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아들에게 61억 원을 정여했습니다. 재용 씨는 그 돈으로 시가 8만 원 하는 에브랜드 전환사채를 7,700 원에 사들였습니다. 엄청난 시세 차익이 이재용 씨에게 돌아가고 회사로서는 그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다. 편법 정여. 편법은 이제 좀 오케이를 하는데 불법은 아니면 그다지 불법이라고 때린 건 아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30대 중반의 젊은이가 몇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려고 해도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전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지난 97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삼성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졌습니다. 다음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삼성 쪽은 질문을 당시 에버랜드 주식 시세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해보지도 못했고 추측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예, 알았어요. 예, 그 자금 조달 과정이 내부 거래로 볼 수 없는 그런 그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조달했기 때문에 내부 거래로 안 봤습니다. 급기야 전국의 법학 교수 43명이 검찰에 삼성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편법으로 정리하도록 배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회의원도 입을 다물었고 그리고 사정당국도 입을 다물었고 언론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학계조차 말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벌의 경영권 세습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세습이 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968년 6월 23일생이니까 33세는 미국 유학생에게 우리나라 경제를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논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용 씨의 경우는 지금은 뭐 연륜이 짧다고 의원님께서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다양한 공부를 해왔고 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수사 한 척은 했는데 3년 동안 담당 검사가 6명이 바뀝니다. 자, 이런 것도 아마 대한민국 검찰사에 거의 없는 일일 겁니다. 한 사안을 놓고 담당 검사가 그것도 특수부가 담당 검사 6번이 바뀐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역설적이게도 삼성은 우리나라 세법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 뭐 다른 뭐 어떤 주식에 대한 과세가 그때부터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세법 그 개정 과정이 삼성 그룹의 그 뭐랄까요? 편법 승계 과정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거를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뒤늦게 검찰은 에버랜드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어떤 실무적 협의를 관계 당국과 이미 다 마쳤다라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법문에만 의존해서 그것을 저촉하지 않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른바 그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보호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식의 어떤 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젊은 부자 30명, 1위는 단연 이재용 씨입니다. 5위 안엔 이건희 회장의 아들, 딸 4명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30명의 부자 중 자신이 창업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20여 명에 이릅니다. 재벌 1세대 내지는 1세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뭐 현대나 삼성,
뭐 하나, SK가 그 후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을 보면요. 정상적으로 물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한 불법을 통해서 또는 편법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했다고 착각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 재산이 이 부당하게 후손들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죠. 부는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액의 주식을 가진 미성년자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7살의 구모군. 모두 56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 3살의 허모군도 14억 원의 주식을 물려받았습니다. 타운 방식의 상속 증여 방식들을 계속 끊임없이 개발해 내면서 편법적인 이제 상속 증여를 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 법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 행정이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상당히 많은 편법적인 그런 상속 증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엄격한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그 스탁 옵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 제가 공적인 권한이 개인적으로 쓰인 경험을 많이 가진 우리로서는 더욱더 엄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법 조항을 전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 장관은 스톡옵션을 포함해 8만여 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때문에 취임 초부터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중에 또 전자에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공정하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책을 필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결국 정부를 불신하고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위층이 엄격해야 정경유착의 경험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즘 국민은 지도층을 기업이나 현장보다는 검찰의 현관에서 더욱더 자주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도층은 있는지 되묻게 합니다. 네, 오늘도 프로그램 보시고 열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웬 말이냐고 항변하시는 시청자도 계셨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줄줄이 감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썩은 게 어디 정치뿐이냐는 지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믿고 존경할 만한 지도층이 없는 국민, 물론 불행한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불행을 깨기 위해 보통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